한 경기 한 경기 할수록 그렇죠.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럼요. 예, 예. 자, 먼저 BNK 선수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진영, 노현지, 안혜지, 구슬, 단타스가 출전을 합니다. 최근에 김진영 선수 선거 출전의 기회를 참 많이 잡고 있죠. 그렇죠. 리바운드 부담이 단타스 선수가 좀 많이 가질 만한 그런 멤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신한은행은 김희슬, 한채진, 김단비, 김수현, 스미스가 출전을 합니다. 오늘은 김수현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하는군요. 네, 김수현 선수가 먼저 나오면서 볼 밑에 높이에서 좀 우세하게 지금 베스트가 나와 있는 신한은행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신한은행과 BNK 4라운드 맞대결의 류상호 주심, 송세호 1부심, 신정아 2부심께서 오늘 수고를 주시겠습니다. 자, 과연 오늘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, 두 팀 모두 현재 연패 빠져 있기 때문에 과연 순위 경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, 일단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. 양 팀 아주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공격의 정확성을 키워야 되는 BNK고요. 그리고 골밑을 확실하게 지배를 해야 되는 신한은행으로 보여집니다. 이 부분들을 해결이 된다면 승리에 좀 더